오늘은 좌우로 움직임이 많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스윙을 좀 잡아낼 건데요. 간단합니다. 이번에 축이라는 걸 좀 설정할 거예요. 우리는 골프 스윙을 할 때 좌우의 움직임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스윙에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. 아크도 너무 축을 이래서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딱 하나만 좀 설정을 할 거예요. 골프를 칠 때는 나는 어느 축을 잡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어느 축을 잡고 볼을 치나? 저는 이 좌측에 이 왼쪽에 축이라는 걸 잡고 칩니다. 회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은 오른쪽에 축을 잡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나 왼쪽에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볼을 치다 보면은 좌우 움직임도 클 뿐더러 우리는 매번 다른 생각을 하게 돼.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왼쪽이라는 대각선의 축을 잡고 볼을 칠 겁니다. 왼쪽의 대각선의 축을 잡고 치는 이유는 우리가 오른쪽의 대각을 잡는다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축을 잡고 이렇게 몸이 따라가요. 그 축이 없다 하면은 우측 갔다 좌측 갔다 이렇게 볼을 치지만 왼쪽이라는 축을 잡으면은 우측으로 쭉 넘어가는 현상도 좀 덜해질 거고 여기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건 약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크보다는 조금만 작게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은 우측으로 밀리거나 좌측으로 밀리는 이 현상 잡아낼 수 있어요. 과하게 아크를 그리면 우리는 축을 잃으면서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고요. 지금 생각하는 아크가 몸이 표현되는 게 좌우로 넘어갈 정도였으면 내가 지금 내 축을 잃으면서 과하게까지 키웠었구나 하면서 줄여도 되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아크를 좀 줄여주시고 왼쪽이라는 축을 하나 잡고 칠 겁니다. 그래야만 우리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상을 좀 잡아낼 수 있어요. 드라이버 같은 거에서도 조금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. 제가 축을 안 잡고 치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이렇게 치는데 이번엔 제가 왼쪽에 축을 잡고 땅 쳐보겠습니다. 약간 체중을 더 실어줘도 괜찮아요.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현상과 왼쪽으로 나가는 현상이 조금은 잡힐 건데 보세요. 왼쪽에 축 잡아놓고 왼쪽에 축을 잡아놓고 때려주면은 우리는 우측으로 가는 현상을 좀 잡아낼 수 있고 왼쪽으로 확 나가는 현상보다 이제 회전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우리가 볼을 칠 때 축 자체의 설정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회전이 나타날 때 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안 잡으면은 우리는 부지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. 우리는 매번 좌우의 움직임으로 맨날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지금은 왼쪽에 축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팔로스리 크기도 약간 조정을 할 겁니다. 굉장히 짧게 끊을 거예요. 좀 작게.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줄여줘도 괜찮아요. 우리 축을 잃지 않는 선을 최대치라 생각하고 자 눈으로 볼 때는 커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지금 느끼실 때 가까이다 생각하면서 팔로우스를 조금 끊으면서 연습을 해줄 겁니다. 왼쪽에 축이라는 걸 체중을 조금 실어주면 축을 좀 느낄 수 있어요. 자 왼쪽에 축을 잡고서 우리는 짧게 끊어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. 그래야 우리가 좌우 움직임 폭을 줄여낼 수 있어요. 우측도 좀 작게 왼쪽도 좀 작게 지금 좌우 움직임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.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죠. 아크를 줄인다 내가 너무 크다 생각해 주시고 왼쪽에 축을 잡고 팔로우도 약간 짧게 끊어줘요. 그리고 우리 좀 비거리 연습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왼쪽 위쪽 왼쪽 위쪽 왼쪽 위쪽 짧게 생각보다 작게 해줘요. 생각보다 우리 몸이 쫓아가는 건 너무 큰 아크를 그리고 있다는 증거예요. 왼쪽에 축을 잡고 짧게 끊어친다. 이 정도요. 굉장히 가깝죠. 한 뼘 정도 생각하죠. 와, 이렇게 멀리 하지 마. 볼 스트라이킹 연습이라고 해요. 짧게 끊으면서 왼쪽 축 잡아갖고 때린다 생각하면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우리가 큰 아크, 너무 과했던 아크도 좀 잡아낼 수 있고 거리를 중대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생각보다 크지 않은 아크에서 움직이는 건데 길어 보이는 아크 때문에 우리는 너무 커졌다. 생각보다 지금 줄여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좀 아크 줄여도 괜찮아요. 우리는 이제 축을 설정하는 겁니다. 축이 없다면 난 항상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는 거예요. 약간의 체중을 실어주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고요. 제 생각엔 저는 최대 아크지만 아마 보시기에는 넓어 보일 건데 따라해보시면 엄청 작을 거예요. 그 작다는 그 느낌 맞으니까 짧게 끊는다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우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현상들 아크를 줄인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 왼쪽에 대각을 축을 준다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막 좌우 움직임이 크다 체중 이동폭도 좀 줄여보세요. 그러면은 분명히 효과적이죠.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 현상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.